오늘 행사는 이 방송의 중요한 축인 이 시청자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시청자는 누구고 시청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좀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는 그런 취지로 행사가 마련이 됐습니다. 이 행사는 그 미래연대가 주최를 하고 있고요. 한국방송비평학회, 또 KBS 노동조합, 또 공정언론국민연대, 자유언론 국민연합 같은 이런 여러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일 모레 9월 3일이 이제 방송의 날인데요. 이 방송의 날을 맞이해서 이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방송에 대해서 어떤 해법이 있을까를 찾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매스미디어의 시대에서 소셜미디어의 시대로, 또 소셜미디어에서 이제 1인 미디어 시대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 레거시 미디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 시청자, 이 수용자에 대한 관심이나 그들에 대한 어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방송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그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행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행사 진행상 그 애국가 제창은 생략을 하고요. 먼저 황우석 미래연대 상임대표께서 인사말과 함께 2022년 수용자 제대로 알기, 수용자 제대로 인식하기 주간 제안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미디언대 상임대표 황우섭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수용자 주간 행사에 참석하시고 미디언대 TV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미디어는 신뢰를 잃었고 존재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언대는 위기의 미디어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는 미디어 사색 주간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고, 이번에는 수용자 제대로 인식하기 주간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 미디어 문제는 수용자를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합니다. 수용자 제대로 인식하기 문제는 미디언대 상임고문이신 최창섭 교수님의 제안으로 미디언대에서 오랫동안 논의해 왔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미디어 수용자 제대로 인식하기 주안을 제안하며 여러분과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저는 미디언대의 수용자 제대로 인식하기 주간 실시를 제안하고 이를 기념하는 토론회가 새로운 미디어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 수용자 제대로 인식하기 주간을 제안하며,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누군가를 설득하는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바로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입니다. 로고스는 화자의 지식, 에토스는 화자의 태도, 그리고 파토스는 청중의 자세입니다. 이렇듯 화자의 지식을 중심으로 말을 만들어내서 전달하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과정은 청중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설득의 세 가지 요소가 현대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생산, 커뮤니케이션 분배, 커뮤니케이션 소비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세 분야로 구분됩니다. 화자는 지식을 추측해서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성적으로 분배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수용자들은 그들이 소비 감정 자세에 따라서 콘텐츠를 선택하고 소비합니다. 현대에도 미디어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수용자들이 소비 행위가 없으면 그 의미가 사라집니다. 미디어의 종착역은 바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수용자입니다. 미디어는 오랜 역사에서 수용자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왔습니다. 특히 우리 미디어 중에서는 모든 수용자를 만족시키기보다는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된 행태를 보여주어 국민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공정성 문제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일관성 있는 원칙은 여전히 찾기 어렵습니다. 이제 미디어의 모든 사안은 수용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수용자 복지는 뒤로 밀려나 있는 실정입니다. 매개 소통에서 소통 주체는 수용자입니다. 미디어는 매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수용자라는 개념은 소통의 전체 과정을 주도하는 사람을 시청이나 청취 또는 구독에 제한한 오류를 범해왔습니다. 1세기가 넘는 개념화의 오류를 시정할 때가 됐습니다. 이에 미디언더는 매년 9월 3일 방송의 날에 지금은 일주일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를 수용자 제대로 인식하기 주간 오디언스 어웨어니스 위크로 가질 것을 제안하고 이를 기념하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수용자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높여보자 합니다. 첫 회의 주제는 방송계는 시청자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입니다. 미디언더는 방송계가 먼저 시청자에 다가가야 한다고 보고 시청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출발점으로 과연 시청자는 누구이며 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집니다. 방송인과 시청자는 영원한 상생 동반자 관계입니다. 전문직 방송인과 능동적인 시청자의 상생연대는 위기에 처한 우리 방송을 구원할 원동력이 될 것으로 봅니다. 2022년 수용자 제대로 인식하기 주간에 그 상생의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9월 1일 미디어 연대. 저희 미디어 연대는 범 미디어계와 함께 매년 9월 첫 주에 수용자 제대로 인식하기 주간을 개최하여 새로운 미디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과 관심 있는 단체들은 이 행사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황우섭 상임대표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평생 방송 현장에서 프로그램 제작하시고 또 지금은 이제 공정한 미디어, 균형 있는 미디어 운동을 전개하시는 그런 경륜이 보더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 행사를 축하해 주시는 분들의 그 축하 말씀을 좀 듣겠는데요. 먼저 박성중 국회의원, 그 21대 국회의원인데 지금 국회 가방이 간사로 계시는데 오늘 그 정기국회가 오늘 좀 개회를 하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성중 국회의원님 그리고 이어서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님 우리 KBS 기자 출신이고 방송통신정책 총괄하는 부서의 부위원장이신데 오늘 좀 그 아쉽게도 그 지방 행사가 있으셔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박성중 국회의원 그리고 안형환 부위원장님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가방이 서초울 국회의원 박성중입니다. 방송계는 시청자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라는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미디어 연대 황우섭 상임대표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방송계는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급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송뿐만 아니라 OTT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송계의 근본적인 목표는 시청자의 이해상충성을 항상 생각하며 상생의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방송계는 아직도 공급자 위주의 편향된 이념 혹은 목적 달성을 위한 홍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방송사들의 편향된 이념을 바탕으로 공정성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계가 시청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욱 고민해야 하며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그러한 노력의 첫발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뜻깊은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황우섭 대표님을 비롯한 토론자분 또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안용환입니다. 먼저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미디어 연대와 귀한 시간을 내서 기조 연설과 발제, 토론 등에 참여해 주신 학계 시민단체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미디어 산업에서 시청자는 주인입니다. 본격적인 미디어 기술 발달 등으로 많은 시청자들이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 시청에서 벗어나서 미디어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고 활용하는 적극적 프로슈머로까지 변모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성숙기이자 디지털 전환기에 시청자가 바라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청자의 권리는 정치적 이념이나 상업화 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인 방송계는 시청자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시청자들의 대답은 글쎄일 것입니다. 일부 방송인들은 방송의 독립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방송의 독립은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방송의 독립을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의 목적이 시청자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절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시청자의 비판적 수용 능력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미디어 교육과 시청자 권익보호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부족했고 일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게 전 국민 맞춤형 미디어 교육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에서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셔서 시청자 주권 실현을 위한 노력이 소중한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토론회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가을의 풍성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중 의원님 그리고 안형환 부위원장님 축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그 이순모 한국방송비평학회 회장님이신데요. 더 좋은 방송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또 비평적 시각의 학회라고 들었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비평학회 회장 이순모입니다. 오늘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미디어연대가 주최하고 우리 한국방송비평학회를 비롯한 여러 언론 관련 단체들과 함께 수용자 제대로 인식하기 주간 그 기념토론회를 개최하는 그런 날입니다. 방송계는 시청자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아주 의미 있는 주제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방송 환경은 수용자가 방송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 수용자를 소비하고 지배하는 일방주의적 경향을 보여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맞이하여 이러한 경향성은 다소 완화된 측면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시청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콘텐츠를 공급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콘텐츠의 재방송은 무한 반복되고 있고 심지어 수년 전에 프로그램을 고민한 흔적도 없이 방송하는 것이 일상화되어서 시청자를 짜증나게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수용자는 더 마음에 드는 콘텐츠를 찾아서 1인 방송 채널을 비롯해서 OTT 등 다른 채널로 대항해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도 방송 현실은 이를 진단하고 방향을 수정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방송계는 참으로 시청자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의 이 토론회로 방송계가 시청자를 제대로 인식하고 시청자에 대한 권리를 살펴봄으로써 시청자를 이해하는 콘텐츠를 방송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우리의 삶의 변화, 특히 미디어와 문화, 그리고 이와 연관된 시청자 중심의 방송 콘텐츠의 새로운 경향성을 찾기 위한 짧지만 심도 있는 항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뜻깊은 항해의 출발점에서 격려와 용기와 힘을 주신 박성중 국회의원님, 안영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키노트 스피치로 토론회의 문을 열어주실
최창섭 전 서강대 총장님, 그리고 소중한 발제를 해주실 발제자님과 토론자님, 그리고 사회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행사를 주최하고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황우섭 회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학회와 관련 단체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허성권 KBS 노동조합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현직 KBS 기자시고요. 고용방송의 올바른 길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는 언론인입니다. 네, 축사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KBS 노동조합 허성권 위원장입니다. 지난 4월에 미디어 사색주간 아주 저도 그때 당시 또 축사도 했고 많은 걸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토론에는 수용자의 입장을 어떻게 미디어 투사를 하면서 반성을 하느냐, 앞으로의 잘못된 걸 어떻게 바로잡느냐 고민이 있었다면, 오늘 행사는 시청자를 어떻게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의 연장선 상의 그런 토론회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뜻깊은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미디어 연대 측과 관련 연대 단체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현업에서 뛰고 우리 조합원들도 이제 미디어를 수요하는 것보다 콘텐츠를 만들고 그 다음에 미디어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는 그런 입장인데요. 시청자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세대와 뭐 직업, 분야, 취미 이런 걸 넘어서 아주 빠르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청자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과 시간에 맞춰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미디어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OTT 중에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가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거를 한 달에 돈을 뭐 3,000원씩, 1년에 10만원씩 내고 어떻게 이것을 보느냐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개를 동시에 보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블에 있는 히어로들의 다른 이야기들, 이런 부분을 추적하면서 시청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죠. 그 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상파에서 접하지 못한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나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가감없이 다루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있죠. 그 다음에 2편, 3편 그 프리퀄까지 추적해보면서 그것을 시간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보고 싶을 때 보고, 그 다음에 누워서 볼 수 있고 TV에서 보다가 또 핸드폰에서 볼 수 있고, 이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 없고, 그 다음에 제작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많은 관심과 이슈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덤덤하고 반응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또 많은 관심과 또 많은 반응이 있는 상황입니다. 미디어 제작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인권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KBS에서는 베트남 양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시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인권이란 것은 이제 베트남 파병 국군이 저지른 양민 학살에 대한 인권 유린에 대한 프로그램이었죠. 그 뒤에 베트남 참전 용사들께서 강한 반발을 일으키면서 KBS 앞에서 크게 항의도 하고 집회를 하셨습니다. 물론 KBS가 베트남 양민 인권에 대해서 뭐 어떤 논란이 지금 뭐 재판도 있고 논란을 불러일으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화 시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에서 10년 사이에
국군포로와 국군포로의 인권, 북한 주민들의 인권, 그리고 현재 베트남 유공자들의 전쟁 트라우마, 군인들의 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면을 해왔습니다. 5년에서 10년 사이에 아무런 이슈 파이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정한 똑같은 인권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지금 다른 인권에 대해서 외면하고 특정 인권, 그것도 재판을 앞선 그런 인권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아무런 증거도 없이 베트남 참전 용사에게 학살범이다, 살해범이다 라는 누명을 씌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자들이 항의를 하고 반란을 일으킬만 합니다. 특히 공용 수신료로 받는 공용방송이라면 이런 부분은 정말 반성해야 하고 다시 새로운 공정과 정의, 변화와 혁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KBS 노동조합은 지금 현재 수용자가 반란을 일으키다 변화를 끊임없는 변화 속에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최선을 다해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미디어 연대와 연대 단체들에도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수용자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수신료에 대해서 수용자들의 어떠한, 시청자들의 어떠한 태도가 지금 핵심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시청자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시청자 주관에 대해 축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또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대한 주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성건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계속 또 축사가 이어집니다. 우리 그 최초로 공정언론 국민연대 공동대표님이십니다. KBS PD 출신이고요. 공정언론으로 기울어진 언론 또 기울어진 방송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공동대표님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미디어연대에서 미디어 수용자 주관을 맞아서 개최하는 방송계 시청자들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행사를 축하드리며 또 오늘 이 소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이 미디어 환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바뀌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좀 전에 우리 또 앞에 KBS 노동조합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넷플릭스든 또는 디즈니 플러스든 혹은 유튜브든 그리고 IPTV든 이게 콘텐츠 소비라든지 또는 이용하는 행태들이 이미 소비자 중심, 이용자 중심으로 극단적으로 오래전에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바뀌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지금 방송계일 겁니다. 여러분도 같이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TBS에서 이 수해 관련되는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TBS 하면 교통 방송이잖아요. 그날 아침에 이 강남에서 한 9분이 실종되거나 사망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 도로가 물에 잠기고 사람들이 다닐 수 없고 차도 다닐 수 없고 심지어 지하철이 멈춰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당연히 방송이라 그러면 수용자 입장을 생각하면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한다 그러면 교통 관련 뉴스를 보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날 아침에 주구장창 대통령 비난하는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정부가 잘못하면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에 수해가 난 그 시기에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시민의 안전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에 무려 1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일방적으로 정부 비판을 합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이나 다른 쪽 사람들은 제로예요. 사실은 이게 특정 정치 세력이나 특정 이념지향적인 방송 행태가 지금 5년 내나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용자들 저는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행태 중에 대표적이라고 봅니다. 불공정 방송. 저희가 작년 지자체장 보궐선거부터 해서 대통령 선거 또 지방 선거 또 지금 최근까지 매일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특정 이념, 특정 그 정당, 뭐 중심의 방송 형태들, 이게 소위 말해서 지금 방송을 보면 공급자 중심, 혹은 공급자와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중심 형태의 방송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편파 방송이 예를 들면 작년 대통령 선거 때 한 100일 동안에 저희가 모니터를 해보니까 한 1,300건이 적발이 됐어요. 불공정 방송 형태가. 소위 말해서 공급자라든지 공급자 주변의 이해관계 중심의 방송 형태가 1,300건에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TV 켜면 편파 방송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서 차 안에서 보면 또 편파 방송이에요. 낮에 사무실에 방송 들으면 또 편파 방송입니다. 저녁에 퇴근할 때 차 안에서 그러고 앉아있죠. 퇴근해서 가면 8시 MBC 메인 뉴스가 그렇지, KBS 아홉 뉴스도 그렇죠. 저녁 때문에 연합뉴스에 또 메인 뉴스들이 그러고 앉아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 행태가 소위 말해서 이 시민들인데 국민들인데 제대로 된 정보를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공급자라든지 또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분들이나 또는 특정 정치 세력을 대변하고 있는 행태들을 반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저는 제가 KBS에서 한 33년 근무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심각했던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거 좀 과장 아니냐, 군사정권 때가 더 심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십니다만은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때는 이랬었어요. 그때는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좀 위축되거나 혹은 보도가 조금 수용하는 행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좀 더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면 또 비판을 하면 또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떠냐면 지금 5년 이상은 뭐냐면 그 잘못을 지적하면은 적반하장 뭐 이게 더 심해요. 안 듣는 겁니다. 상대편에서 비판 저 부패 뭐 저 뭐 구태세력 부패세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방송이 소위 말해서 국민들 쪽에서 보면은 사회 통합의 기회되고 부적절한 것에선 성역 없이 비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 사회 상식이라는 거 정의라는 게 존중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회 통합에도 기여를 하는 거죠. 그런 상징 가치들이. 그런데 이 방송 행태들이 어느 순간부터 특정 정치 세력의 특정 이념의 대변장이 되어서 오히려 사회 통합보다는 갈등과 불신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 언론도 아닙니까? 저는 그 미디어 연대에서 이 대단히 좋은 주제를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가 이쪽 중심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 단체가 한국의 방송이 공정한 방송 환경을 구현하자는 취지로 저희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관점을 좀 확대해서 보면 미디어 연대에서 이런 주제를 저는 굉장히 잘 잡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왜곡된 환경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방송사들이 어떤 그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또는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수용자들, 국민들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문제가 고쳐진다고 보여져요. 고쳐지는 중요한 그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 이 편파 방송이 얼마나 심각하냐 그러면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면요. 이렇습니다. 가만 따져보면요. 이 편파 방송이 결국에는 그 시청자들인데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 여론 형성을 잘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름을 통해서 참정권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수용자 중심이 아니고 공급자 중심이고 공급자 이해관계 중심이다 보니까 왜곡된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태라 보여요. 그래서 이 문제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한국 사회에서 2022년 8월에 직면하고 있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미디어인들에서 제시한 이 주제는 대단히 중요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우리 사회의 편향적인 언론들을 개선해서 소위 말해서 수용자 중심이라는 관점을 확대시켜서 편향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또 오늘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런 논의와 이런 인식이 좀 더 넓게 확대되어서 방송이 그 언론이 좀 더 수용자를 인식하고 그래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중요한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행사를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최선호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이준용 자유언론국민연합 공동대표님 와주셨습니다. KBS 충주방송국장 지내셨고요. 교육과 언론운동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금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로 재직 중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뭐 여러 앞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정말 너무 좋았고요. 오늘 오전에는 윤두현 의원실에서 공영방송의 가치 재정립과 공적 책무 이행 방안에 대해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아마 그 토론회하고 이번 이 자리에서 하는 이 토론회 함께 했었으면 더욱더 시청자에게 다가가는 새로운 어떤 문화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방송은 미디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들의 토해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청자의 관심이고 시청자의 눈이고 그들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공정성, 균형성, 그 다음에 자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날로 변화되는 방송계의 새로운 시청자의 행태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튼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준영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축시낭송이 있겠습니다. 김명선 그 국악 그 명장이신데요. 가야금 병창을 하시는 그 전통 그 국악인이시고. 고맙습니다. 석상 이 땅의 꽃 도라지 도라지꽃 나리꽃 지천이던 내 고향 뒷산 한 송이 꽃은 당신입니다.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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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갓집 텃밭에 가득 피어 있던 꽃 감자꽃 보면 할머니 생각이 나고 도라지꽃 보면 엄마 생각이 난다.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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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 김명선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이 가야금 병창이 정말 그 평소에 쉽게 듣기 힘든 그런 부분인데 정말 귀한 그 창을 들은 것 같아요. 이 저도 이제 전에 역사 프로 할 때 보니까 이 가야금 병창이 신라 시대부터 신라 때부터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아주 유서 깊은 그런 그 병창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야금은 없었지만 이 가야금 소리를 이제 음악으로 틀으면서 이렇게 배경음으로 틀면서 가야금 병창 그것이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 그 토론 행사로 진행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자 제대로 인식하기 토론회인데요. 그 사회를 맡으실 이제 우리 그 유선 교수님 또 발표를 맡으신 분들 모두 이 연단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 이화여대의 그 유유선 교수님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방송계가 참 어렵습니다. 아주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그 학자로서 보더라도 참 여러 가지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방송은 선택적인 보도를 하고 있고 수용자는 선택적인 노출, 선택적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사회 통합을 해야 되는데 사회 갈등과 분화는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TV도 마찬가지지만 라디오에서 더욱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방송이 방송다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미디어연대에서 지난 4월에 방송인이, 언론인이 어떤 철학과 어떤 사상을 가지고 실천해야 하는지 미디어 사색주간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오늘은 그러면 언론인들은 차치하고 우리 그 방송 시청자, 수용자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자 없는 방송은 존재할 수 없고 수용자의 건강한 참여와 비판 없이는 상호 공생하고 건강한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토의를 위해서 우선 최창섭 서강대 명예 교수님께서 키노트를 해주시고요. 다음 세 분, 김용호 교수님, 김인숙 대표님, 황우석 상임 대표께서 발제를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서강대 명예 교수로 계시면서 부총장을 역임하신 최창섭 교수님 말씀이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키노트를 맡게 된 서강대학교 명예교수인 최창섭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얘기는 아까 황우섭 대표께서 그 전반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일맥상통하는 얘기이기도 하죠. 일단 하여튼 오늘 주제는 시청자 제대로 인식하기죠. 지난 4월인가 신문의 날을 계기로 해서 그 언론인들이 언론의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프로페셔널리즘, 전문직화가 되어야 된다. 그런 전문직화를 위해서 언론인들에게 신문의 날을 계기로 해가지고 사색주간을 가지고서 한번 언론계 전체가 한번 사색하는, 특히 철학적인 사색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미디어연대를 통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방송의 날을 계기로 해서 방송계가, 방송인들이 시청자를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는 그 수용자, 시청자 중심의 그러한 오늘 주제를 갖고 그들을 위해서 방송계가, 방송인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이 토론회가 전개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서강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과 34년간을 봉직하다가 이제 정년 맞은 지가 벌써 15년이 넘었어요. 벌써 오랜 세월이 가면서 그동안 뭐 그 언론과 방송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시대 상황에 따라서 지금 변화한 모습을 피부로 많이 느끼면서 그대로 느낀 이러한 것들이 오늘 이제 이 토론을 통해서 이 부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 중에 하나의 전반적으로 해서 여기인가요? 방송인에게 시청자는 누구냐? 어떻게 보면
새 정부 들어서 첫 번째 방송의 날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불특정 다수로 정의되는 시청자의 위상과 방송인들이 어떻게 시청자를 인식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큰 타이틀로 보면 오디언스 어웨어니스를 한번 조망해보자 하는 겁니다. 이런 진단을 이제 이러한 그 이 주제를 선정하기 전까지 주변 상황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생각을 하게끔 이끌어 주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얼마 전 아시다시피 새 정부 들어서 공영방송 시청료 납부제가 과연 옳은 것이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띈 아시다시피 전기세 포함해서 하고 있는 이러한 것이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시청자 자율 납부제 전환 가능성에 대한 것이 화두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이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좀 구체적인 이 화두가 떠오르고 또 많은 토론이 전개되고 앞으로 이걸 통해서 이런 액션 플랜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화끈한 얘기를 시청자는 시청료 납부의 봉인가 이제까지 시청자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제 강제성을 띈 그러한 시청료를 납부하면서 시청자는 거의 이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을 해버리면서 봉이냐 아니면 꼭두각시냐 방송의 꼭두각시냐 아니면 바보냐 아니면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바보가 대화하고 있는 것이냐 과연 시청자의 제자리는 뭐냐 뭐 그러한 겁니다. 한때 제가 그 TV는 바보 상자다 이디엇 박스라는 제가 그런 화두를 많이 떠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실제로 제가 그 공영방송이 이데올로기의 방송에 이 젖기 전에는 저도 한때 KBS에서 함께 제작을 하면서 그때 만든 프로 중에 하나가 우리 이 시청자의 그 뇌파의 변화에 대한 걸 측정하게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사색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할 때는 우리 베타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TV를 보면서 특히 멜로드라마를 보면서 시청자 뇌파가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 알파파를 우리는 일명 멍청파라고 합니다. 멍청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을 볼 때 시청자가 방송을 보면서 베타파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멍청파로 변해가면서 멍청이 되기 운동을 매일 두세 시간씩 해가지고 1년간을 멍청이가 안 되면 멍청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베타파에서 멍청파로 변하면서 우리 멍청이가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제가 반농담 삼아로 무릎 꼬집기 운동을 벌려야 된다. 특히 멜로드라마가 볼 경우에 아무 생각 없이 드라마를 볼 경우에 무릎을 꼬집으면서 알파파에 다시 베타파를 끌어들여야 합니다.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듯이 생각하는 시청자가 되어야 한다. 그대로 끌려가는 멍청이 끌려가는 멍청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바보 상자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냥 만들어진 바보 상자가 아니에요. 이디엇 박스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전문적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이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 현대 시민은 누구나 많은 권리가 있지만서도 대표적인 게 아마 여기 세 가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민주시민입니다. 민주시민은 참정권이 있습니다. 즉 데모크라틱 시리즌십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의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민주시민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 나라 민주정치의 수준은 바로 그 나라의 민주시민의 수준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번 우리가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하려면은 민주시민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뜻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다가 청원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항상 다 뭐가 뭐 문제인지 하여튼 지금까지도 되지 않고 지금은 이제 포기를 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라든가 독일 같은 선진 국가가 민주시민의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뭐 소비자 교육 다 아는 얘기입니다. Wise consumerism, 소비자 운동. 소비자 운동 제대로 못하면 또 역시 바가지 쓰는 거죠. 마찬가지 맥락에서 우리 일반 시민은 미디어 수용자입니다. 아주 중요한 미디어 컨슈머입니다. 상품의 컨슈머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디어의 컨슈머입니다. 그래서는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디어 교육이다. 이런 걸 제가 75년부터 제가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세월이 가면서 미디어 교육이 도입은 됐는데 이게 이데올로기로 바뀌어 버렸어요. 전혀 지금은 미디어 교육의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 네 가지로 제가 요약한다면 액티브 오디언스, 피동적인 패시브, 피동적인 수동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수용자가 되라. 디서너블, 식별력을 가진 시청자가 되라. 그리고 셀렉티브 오디언스가 되어야 된다. 선택적인 시청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뭐 등등 해가지고 올바로 우리가 수용자로서의 주권을 행사해야 되겠다. 뭐 그러한 것을 제가 그냥 3대 권리로 일단 들어봤습니다. 미디어의 소위 통제 역학 구도를 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저 위에 세 가지 정치 통제, 정부 통제, 법적인 통제 이 세 가지 가치가 있는데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이게. 같이 이게 묶여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그 발처럼 이제 광고, 광고주의 이것도 굉장히 큰 역할,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별 생각 안 하는데 소스 컨트롤에 누가 정보를 제공해 주느냐? 정보 제공해 주는 사람이 줄까 말까, 10개 줄까, 20개 줄까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와 같은 외적인 통제인이 둘러싸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두 가지 통제입니다. 하나는 매체 내부의 내적인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인에 의한 통제입니다. 방송인은 방송에 사주가 있고 사장이 있고 거기에 소위 우리가 게이트키퍼라고 하는 뭐 PD라든가 기자라든가 이런 이 실제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아 방송 내부의 통제도 강하구나 이러한 정부 무슨 이런 통제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게이트키퍼라고 합니다. 수문장 수문장들에 의해서 선택할 거하고 버릴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통제가 강하고 이 내적인 통제를 누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중요한 건 사실 힘없이 지금 지금 전락이 돼 있지만 퍼블릭 컨트롤이에요. 시청자에 의한 컨트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등한시됐던 시청자에 의한 통제야말로 방송인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통제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자와 받는 자, 송신자와 수신자가 파트너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고받으면서 서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그러한 관계를 형성해야 될 것이다. 그게 앞으로 이번 바로 우리가 이번 주에 사색을 해보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는 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는 좋든 나쁘든 동반자입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수준에 따라서 방송의 수준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인으로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한 그리고 피할 수 없는 통제가 뭐냐 바로 퍼블릭 컨트롤이에요. 시청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시청자를 외면해 왔어요. 이러니까 시청자 봉이냐, 시청자는 바보냐, 외면해 온 겁니다. 이래서 이런 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오직 어디에 신경 쓰느냐, 정부, 법계 이렇게 해서 권력기관이 있는 쪽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방송의 주 대상층이 아니에요. 주인을 제대로 찾아가자. 방송의 실제 주인은 누구냐? 수신자입니다. 사실은 그 수신자를 위해서 시청자를 위해서
방송인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얘기지만 실제 현실이 아니더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과 같은 이런 토론회가 필요하고 이러한 사색주간이 필요한 겁니다. 방송의 권력유착 다 아는 얘기입니다.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또 하나의 이제 핵심 제가 이 우리가 시각을 갖자는 얘기 뭐냐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TV 화면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지만 그 화면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사색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게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뭐냐? 방송 화면은 무한대의 변화무쌍하는 얼굴을 가진 괴물 히드라다. 히드라라는 것은 그 이 신화에 나오는 수백 개의 얼굴을 가진 괴물이에요. 히드라. 이 TV 화면이야말로 수백 개의 변화무쌍한 얼굴을 가진 괴물입니다. 괴물. 이 괴물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우리가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떻게 왜 이렇게 100개, 10개를 가지고 있느냐, 얼굴을. 첫 번째는 차단 효과예요. 컷. 카메라가 방송계에서 보내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얼른다든지 해서 내보낼 수 있고 안 내보낼 수 있어요. A라는 채널은 나가는데 B라는 채널은 안 나가는 거예요. 차단해보면 그 말이에요. 없는 거예요. TV라는 화면은 있는데 없어요. 차단해버리면. 두 번째는 색깔이에요. 색깔 화면. 지금 한참 이제 가을이 오는데 우중충한 검은 밤의 색깔을 보낼 수가 있어요. 화창한 봄날을 화창한 날씨를 지켜놓고 우중충한 날씨를 보낼 수도 있어요. 누군가 보내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색깔을 마음대로 고칠 수가 있어요. 빨간 나라가 됐는데 흰 나라를 만들 수 있고 노란 나라 만들 수 있고 검은 나라 만들 수 있어요. 마음대로 색깔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사운드예요. 밖에는 아비규환이 있는데 고요한 멜로디가 나올 수가 있어요. 시청자는 아비규환을 몰라요. 음향이 멋있게 나오면 아, 지금 세상이 고요하고 아주 조용하구나. 아름다운 세상이로구나. 얼마든지 매니플레이션이 가능한 겁니다. 네 번째, 화면의 크기예요. 크기. 데모 장면을 나에게 필요하다 보면 데모 장면을 크게 벌릴 수가 있어요. 또 장면을 아주 좁게 줄일 수 있어요. 크기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어요. 데모를 막는 몽둥이를 든 전경을 크게 클로즈업을 시킬 수 있고 아니면 조그맣게 축소시킬 수 있어요. 누군가의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크기도 조절하고 음향도 조절하고 색깔도 마음대로 바꾸고 또 심지어 아예 차단시켜놓은 구만이에요. 이러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TV 화면은 변화무쌍한 얼굴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그때그때 목적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무쌍한 히드라야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TV 화면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사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냥 우리 일반 시청자들은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는 세상은 리얼리티, 리얼 월드가 아니에요. 카메라가 찍었다고 해서 사실이 아니라 거기는 수도 인바라면 유사 환경이에요. 조작된 변질, 변색, 변음된 그건 죽은 세상이에요. 죽은 세상. 살아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마무리해달라는데 얘기해달라고 마무리해달라?
이것도 안 맞아요. 다른 시간 줄이고. 근데 할 얘기를 해야지. 아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빨리 하고 싶은데 이와 왔으면 한번 뭐 이런 얘기 하려고 온 건데 사실은. 그래요. 이러다 보면 이제 뭐 내가 TV 출연했는데 뒤에서 또 PD가 빨리 끊으라면 또 어떻게 끊어야 되죠?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이 비인간 이제 이 비인간화를 변하고 있다. 스테레오타입이 나오고 있다. 왜곡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우리가 TV 화면에 보내주는 콘텐츠에 물들려면 우리가 식민이 되는 거예요. 일제 식민만 있는 게 아니라 TV의 식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걸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현 그 TV의 화면을 보면서 마치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실제를 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 착각은 자유, 후유증은 책임을 져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방 접종사를 맞춰야 된다. TV의 예방 접종수사, 그게 바로 미디어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시청 바로 보기 운동.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식민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 체험의 식민화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일제 식민성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TV의 식민성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우리가 보는 것은 아까 이대로 리얼 월드가 아니라 미디에이티드 월드예요. 미디어화한 변질, 변색, 변음된 미디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거는 단순화, 고정관념, 비정상성, 또 때에 따른 폭력, 갈등 뭐 이런 것을 지금 아예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오염천국이 TV 화면입니다. 그래서 사색주관 이런 걸 생각을 해보자. 근데 이건 방송인만 하지 않느냐 이건 시청자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자 받는 자 주고받을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PD연합회 뭐 많아요. 기자협회님 뭐 많은데 하여튼 그래서 사색주관을 제안하게 된 거고 그리고 제대 방송인들이 이제 봉으로 보질 말아라. 시청자는 참 중요한 고객이다. 그래서 저는 표현을 이해상충성 동반자적인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보내는 자 받는 자는 이해상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파트너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시청자가 선택적이고 비판적이고 식별력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액티브 오디언스가 되라. 패시브 오디언스가 아니라 액티브 오디언스가 되어야 한다. 능동적인, 적극적이면 능동적인 수용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People deserve the government they have. 그 나라 정부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제가 이번 이 말을 만들었어요. People deserve the media they have. 우리의 방송 수준은 바로 우리 시청자의 수준이요. 우리 시청자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시청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미디어 교육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텔레비전 awareness training, TAT. 그래서 BBC 같은 경우에 BBC의 지혜라고 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시청자가 원하고 그 다음에 시청자가 왜 그런 걸 원하느냐. 바로 그것이 미래의 사회를 바꿀 수가 있다.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TAT, 올바른 TV 수용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거는 영원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아까 국회가 민주시민교육을 시키듯이 독일에서 방송계가 바로 그대로 시청자 교육을 시키라는 게 아니라 후원을 해줘야 돼요.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시청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가자. 이런 것을 한번 심각하게 사색을 하면서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시청자 평가제. 보통 우리 시청률만 얘기를 합니다. 시청률이 높으냐 낮으냐. 그게 그래 시청률 높으면 뭐 듯하는 얘기야. 중요한 거는 시청자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냐. Satisfaction이에요. 마치 우리가 GNP가 높다. GNP만 높으면 뭐랍니까? 개개인 국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Grand National Satisfaction, GNS를 내가 주장을 하듯이 시청자도 단순한 레이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Satisfaction Index라는 이걸 통해서 시청자에 다가가는 겁니다. 시청자가 과연 레이팅은 높다고 그러는데 진짜 만족하고 있는 것이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것이냐, 뭘 내가 보완해야 될 것이냐,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앞으로 새로운 챌린지다. 그러한 도전과 과제, 이것을 위해서 한번 그 방송계가 이제 많은 시각의 변화, 싱글 비전에서 멀티플 비전으로 가야 되고 작은 터널 뷰에서 와이드 앵글로 넓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배타적으로, 나는 그저 시청률만 높이면 돼, 빨리 해서 그냥 우리들이 원하는 이데올로기 방송 내 원하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배타적인 이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그러한 나눔의 장으로서의 TV의 장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러한 측면에서 적극적인 TAT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방송가의 정말 적극적인 진지한 사색하는 시청자 제대로 알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기자대장이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부경대학교 김용호입니다. 제가 부경대학교 명예교수가 될 때 뭐 별로 명예스럽지도 못한 교수이면서 명예교수라는 타이틀 달고 활동하는 게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부경대 강사 정도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다닙니다만은, 이번에 제가 이 부경대 재직 중이라는 걸 처음 알았고요. 이 명예교수의 원어가 영어권에서는 에머리투스라고 얘기합니다. 에머리투스라는 거는 정년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정년보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정년보장이라는 건 나이에 구애 없이 대학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 이런 뜻입니다. 에머리투스라는 거는. 그래서 정년 이후에도 우리 같으면 정년 나이 이후에도 열심히 하라 이런 뜻이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난 65세면 모든 의무로부터 책무로부터 해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자유로운 인간이 될 거라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AI를 좀 배우고 싶다. 이제 신문방송학 아무리 해도 현실은 잘 안 바뀌고 제가 이론가로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세상은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기술을 좀 익히고 싶다. 하루에 8시간씩 강의하고 온라인 강의 5시간에 줌 강의 3시간, 그러니까 빡빡한 일정을 6개월 동안 하는 그 프로그램에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무려 6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중에 정부가 지원하는 게 57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제 돈은 3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이 8시간이 오후 1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금요일 쉴 새 없이 하고 토요일, 일요일 잠시 쉬는데 오늘 제가 없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참석을 하면서도 이 모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세리머니를 통해서 잘 알게 됐습니다. 그 제가 이번에 그 학원에 등록하면서 알게 된 거 하나가 패스트 캠퍼스라는 뭐 사이버 교육 단체입니다만은 제가 부경대 재직자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짧을 뿐이지. 뭐 그래서 막 부경대 교수로 그렇게 저 소개를 하고 부경대 교수답게 명예를 지켜야 되는
자유로운 인간이 아니라 명예의 굴레를 쓰고 아직도 활동을 해야 되는 뭐 그런 부담이 있다는 거 여러 가지 뭐 저 소개하는 대신 뭐 그렇게 했으니까 다소 장황한 소개여서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맨 처음 황 박사님의 그 얘기를 듣고 제 떠올린 주제는 작년 2월 달에 정년 퇴임하면서 그 기념 강연을 한 게 있었습니다. 마침 방송학회에서 어떻게 소문을 듣고 그 당시 이제 줌 강의가 일반화되던 시기에 뭐 그냥 방송학회에 행사하고 합쳐가지고 겸사겸사해서 제 기념 강연을 하면 좋겠다 해서 그때 원고를 마련한 게 있었는데 그 대중소통이 가능할까? 대중소통론이라고 얘기할 때 대중소통론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중소통 불능론입니다. 대중소통은 불가하다 이런 식입니다. 그거는 바로 국민주권론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중소통 주체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걸 작년 정년 그 기념 강연회 때 처음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 이후부터 1년 반이 지났는데 아무도 대중소통론에 대해 가지고 언급을 하는 분이 없었는데 황우석 박사님이 저를 소환하는 거로 봐서 아 이게 하나님의 부름과 뭐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좀 정리를 해야지라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 8시간 아주 혹독하게 진행되는 AI 교육 받느라고 시간을 통 드릴 형편이 못 됐습니다. 8월 한 달이 거의 그랬습니다. 제가 이 원고 청탁을 받은 게 7월 말 정도여서 황 교수님은 한 달 정도 여유 줬으니까 제대로 하라. 명예 교수로서 뭐 하는 일도 없고 집에서 놀고 있을 건데 뭐 여기에 몰두하라 이랬는데 불행하게도 제 일상을 미처 부산에 있으니까 제 일상을 파악을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분에 저는 그 핑계대고 1년 반 전에 원고에다가 약간 살붙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중소통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대중소통론이라고 잘 안 씁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 이래 얘기합니다. 매스컴이란 말 그거는 유래가 일제의 잔재입니다. 일제의 일부 사람들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러면 미칩니다. 말이 시원찮아가지고 일본 말은 시원찮습니다. 마스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거들 다 헷갈립니다. 무슨 말인지 몇 번 들어도 잘 모르겠다. 줄이자 마스 꼼이 어땠냐. 그런데 그 마스 꼼이란 말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식민지 주민으로 일본 교육을 받으면서 마스코미 마스코미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 그러면 우리는 하나 더 줄여가지고 매스컴이라 하자. 그게 훨씬 세련되게 보이고 원어에 가까우면서도 일제의 잔재를 조금 우리가 유지하는 거 아니겠는가. 식민지 주권으로서 아마 뭐 일제 식민지에서 미국 식민지로 넘어갔으니까 그게 그거겠죠. 뭐 일어가 판치는 세상에서 영어가 판치는 세상으로 넘어갔으니까 매스 커뮤니케이션 너무 길다. 일본인들의 그 지혜로움에 우리가 동조하는 입장에서 마스콤이라고 부르는 일본인들을 따라서 우린 매스콤 정도로 하자.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뭐 그 우리말로 바꿀 거 고민할 것도 없고 대중소통이라고 번역을 하면 내자가 돼서 그런데 괜찮을 것 같은데 왜 대중소통이라는 말 대신에 매스콤이라 했을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시대를 내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매스컴이라고 하는 거를 거의 대중매체라고 번역합니다.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거는 함정이 아니라 대중소통론의 영미식 서구에서 넘어온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전통을 그 정신을 그대로 가져온 거라고 봅니다. 그때 대중은 그냥 주는 대로 먹어라는 수용자 정신에 투철한 겁니다. 그 대중은 대중소통의 주체가 아니라 대중소통의 객체입니다.
주는 대로 받아 먹는 게 대중소통의 객체이고, 대중소통이라고 했을 때 그 대중은 대중을 위한 소통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겠죠. 그래서 대중복지방송, 대중복지소통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대중소통이라고 빼버리고 나니까 이게 대중의 소통인지 대중에 의한 소통인지 대중을 위한 소통인지 애매해져 버렸잖아요. 그 애매함을 이용을 해서 대중소통이라고 써야 그나마 원어에 충실한 건데, 왜 그냥 원어 영어에서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스를 대중으로 번역하고 커뮤니케이션으로 소통으로 번역하면 대중소통입니다. 그 대중소통에 관한 수많은 이론들이 다 대중을 객체화하고 있습니다. 주체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대중은 화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다중이기 때문에. 대중은 하나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대중사회론이라는, 대중소통론의 원류에 해당하는 대중사회론의 기본 전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사회는 대중이 한 목소리로 자기의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엘리트의 도움을 받아서 비로소 사회 내 통합되는 존재로서 객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이론이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깰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깨는데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민의 흔적은 그겁니다. 작년 2월 달에 비로소 신문방송학과, 지금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거기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 여러 전공들이 생겨서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는 언론 소통학과하고 전공하고 휴먼 ICT 전공이라고 그 두 개가 돌아가지고 학부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문방송학이라는 게 이미 낡은 미디어 학과여서 아마 미래에는 휴먼 ICT라는 전공에 포섭이 되고 말 것이다. 장기적으로 대학이 살아남는 방법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시장 지향을 하는 게 옳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실체를 갖고 있는 거에서 뭐 전혀 틀렸다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소통이란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신인 방송위원회에 제가 90년대 길게 활동을 해서 방송기본법을 만들고, 2007년도에 방송통신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뀌어갈 때, 그때 저는 이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기여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 주장은 그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지 말고 소통위원회라고 해야 마땅하다. 국민소통위원회여야 한다. 국민이 소통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고 그리고 그게 그야말로 국민통합의 중요한 국가주체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이 방송위원회가 반관반민단체였다가 공무원 조직인 국가기관이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하지만 국가소통위원회로 하게 되면 그 외국에서는 국가소통위원회의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잘못되어 있다. 국가주권은, 주권이라는 얘기 우리 많이 씁니다. 그죠? 미디어 주권, 뭐 그 전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방송 주권, 통신 주권, 그다음에 시청자 주권, 소비자 주권, 뭐 이런 주권들을 씁니다만, 주권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주권이라는 건 헌법에 딱 명시되어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헌법적인 주권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이런 여러 주권들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대중소통 주체론이라는 것은 허공에 떠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중을 주체로 소환해내는데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한 목소리라는 것은 꼭 입이 하나야, 육신의 일부로서 입이 하나여야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주체로서, 객체로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는 우리가 귀가 열려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몇 사람의 얘기도 우리는 분별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할 때는 내가 말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는 발언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야지 다른 사람이 식별을 할 수 있지, 여러 사람이 중구난방을 하면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그건 우리 인간 육체적인 한계죠.
그렇잖아요. 청을 위한 귀. 두 개 있습니다만 두 개가 두 개의 목소리를 우리가 한꺼번에 소화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해피님이 이 두 개의 귀가 두 개의 뇌로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는 바로 안에 있는 여러 청각기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기술적인 매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정신줄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딱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청각적인 신호는 목소리로 식별되고 그 안에 있는 개념들을 식별하고 그게 중요한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아이디어하고 결합되면서 뇌 안에 있는 중요한 정신 내용하고 딱 연결되어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독이 되면서 디스너블 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뇌가 두 개라 하더라도 결국 그 뇌 두 개를 통제하는 통제 시스템으로서의 뇌가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뇌는 잘 들여다보면 여러 뇌들이 있습니다. 전뇌도 있고 후뇌도 있고 저 척두엽도 있고 그 후두엽, 두정엽. 저도 아까 최 교수님이 뇌파 얘기를 하시길래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 총장까지 하신 분이 어떻게 뇌파까지 다 공부를 하셨을까 하고 참 신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들 그 여러 목소리를 대중이라고 얘기할 때 그 여러 목소리가 하나의 주체 하나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자 바로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2분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주권하고 대중 소통의 주체론하고 어떻게 연결 지을까입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대중의 집단 지성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대중이라는 게 나는 다중이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권이 흘러온 그 과정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까요? 이 주권이라는 말이 맨 처음 생긴 거는 군주시대입니다. 전제군주가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나라를 자신이 주인인 나라에 주된 권리로서 군주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국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그걸 군주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헌법 얘기입니다. 뭐 헌법학자들이 이제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거니까 설마 대한민국 헌법학자들은 별로 그렇게 믿을 거리는 못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이 군주 주권이니 국민 주권이니 혹은 식민 주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식민 자치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도에 있는 우리 조선족들이 과연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자치라는 건 뭐죠? 제국 안에 있는 자치주가 그 주민들에게 자치권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주권인가 아닌가? 그 부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식민 주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식민 주권이라고 그 자치권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공화국으로 해방이 됐습니다. 민주공화국으로 수립했습니다. 그때 민주공화국은 국민 주권으로 바뀝니다.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국민은 국민 전체로서의 주권이기 때문에 국가 주권하고 재민 주권하고 주권 재민주의하고는 갭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은 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투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권을 행사한다지만 투표가 끝나는 그 투표 기간이 끝나는 즉시 누군가에게 우리 권한은 위임되고 그 권한을 우리는 바로 객체로서 그 위임을 받은 엘리트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이 임기를 정하잖아요. 임기를 가지고 예민했던 게 전두환은 7년에 먹었으니까 노태우는 5년에 먹고 그 이후에 4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4년을 바뀌는 건 못하니까 5년으로 계속 갑시다. 대신 단임으로 합시다. 이게 국민 주권의 임기입니다. 우리는 그 5년 동안 주권을 위임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주권이란 말을 함부로 써봤자 엘리트들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귀전으로 들을 것 뻔합니다. 국민으로서 집단 지성을 갖는 거는 우리가 투표 기간 동안에 요놈이 옳다 저놈이 옳다 요놈이 더 나을 거야 라고 착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알 권리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텔레비전 미디어 시대에 알 권리라는 건 이미 시대착오적입니다. 우리에게는 볼 권리와 들을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보고 들으면서
거기에 중요한 개념들, 알 권리와 관계되는 것들, 뭐 시민의 권리로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눈과 귀를 통해 가지고 그 중간에 미디어가 게재되느냐 마느냐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미디어 주권 나는 우습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주권이 기본입니다. 그건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알 권리라는 게 지금 진화하지 못한 채로 40년이 그냥 흘러갔습니다. 나는 진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볼 권리와 들을 권리에 미디어는 충실해야 되고 그 미디어가 충실하지 않으면 미디어는 그냥 불태워버리고 날려버리고 왜 세금 같은 시청료를 우리가 왜 냅니까? 시청료 안 냅니다. 우리 지금 수신료 내고 있습니다. 전기 받듯이 전파로 우리 텔레비전에 전파가 도달하면 돈을 내라. 수신료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료 얘기하면 그것 또한 30년 전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진화되어 가는 과정을 시청자 단체도 정확하게 따라갈 필요가 있고요. 언론권을 얘기하고 정보 공개권이 중요한 시대에는 알 권리가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만 이미 지금은 텔레비전 시대고 미디어 시대, 이제 화면을 통해 가지고 보고 듣는 게 중요하니까 볼 권리와 들을 권리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거를 시청자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 미디어는 그 볼 권리와 들을 권리에 봉사해야 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대중소통의 주체는 대중이어야 하고 대중이 소통의 주체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제도적으로 갖추지 않으면 이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옳을 겁니다. 왜? 국민주권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위임 제도를 원하는 엘리트의 소통이 대중소통을 대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대중소통론은 그러니까 대중사회론에서 비롯된 대중소통론은 엘리트 소통론입니다. 그리고 미디어는 엘리트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때 대중은 그냥 수용자 대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용자라는 개념 버려야 됩니다. 시청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라는 볼 권리와 청이라는 들을 권리를 미디어는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봉사가 충분히 됐습니까? 라고 늘 자신들의 입장을 확인해야 되고 그걸 못하면 죽어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수신료라는 것은 무지막지한 개념입니다. 거기다가 그 무지막지한 개념을 무지막지한 방식으로 징수하고 있는 지금 통합 전기통합 징수 방식은 국민주권 국가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주권이라는 것은 위임을 전제로 합니다. 인민주권이라는 것은 공산당적인 개념이어서 허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의 그 중간 어디에 다중주권론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헌법학자들이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 논의가 어디서 비롯됐냐면 2004년도에 관습헌법론에서 비롯된 겁니다. 아직도 이 깨어른 국내의 헌법학자들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두고 논란만 일이지 통론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론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뭐 헌법학자들이 그러니까 대충 우리도 대충 합시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발언할 때 정확하게 발언해야 돼요. 시청자 주권을 얘기하는 단체가 미디어 주권은 그 개똥이니까 개나 줘라 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우리에게 봉사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어 마땅한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수신료라는 개념 쓰지 말아라 하고 얘기를 하고 이 전기병과하는 방식은 너희들의 포괄적인 방식이다라고 주장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결론은 그거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인성교육 홍경민 실천연합 대표 또한 평생 오디언스로서 제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이제 앞에 넣은 이유는 여러분 좀 피곤하실까봐 잠시 좀 눈을 깜빡거리면서 눈의 피로를 푸시려고 초록색과 그리고
구름 제가 좋아하는 바다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먼저 드렸습니다. 제 주제는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따른 수용자 의식 변화와 대응 방안, 부제로 시민사회 활동가로서 바라보는 수용자들의 반란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목차는 그냥 보시면 좋겠고요. 먼저 우리가 참 급변하는 사회에 미디어 홍수와 같은 어마어마한 매체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페이스북, 카톡, 구글, 네이버, 유튜브, 인스타그램, 텔레뱅킹, 스마트 뱅킹, 인터넷, 비즈니스 모든 일을 미디어 계통의 여러 가지 기구들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사회 상황에서 어떤 관계가 미디어와 수용자 사이에, 여기 수용자라고 하는 거는 오디언스, 뷰어, 리스너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어서 그걸 받아내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수용자라는 포괄적인 단어를 선택해서 썼습니다. 어떤 관계가 구체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지에 관해서 세 가지 질문을 먼저 드려봅니다. 첫째, 미디어는 수용자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둘째, 미디어는 수용자들의 알 권리를 얼마나 존중하는가? 셋째, 수용자가 없는 미디어는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디어와 수용자 시스템은 서로 독립적이지만 협력자로서 현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를 풀어낼 수 있는 공익 실현의 공동체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미디어계가 국민을 위하여 또 밝은 세상, 밝은 백성, 지극한 선에 머물게 하는 경지에까지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유교에서 대학에서는 경물치지를 들고 있습니다. 경물치지라는 말 뜻은 사물에는 각각의 격이 있고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 격에 따른 특성을 탐구하여 알매 이르고 그 물격을 다룰 수 있는 지식, 인식, 과학적, 논리적 사고를 넘어 그 격에 따를 수 있는 참된 알을 이르러야 그때야 비로소 성실함과 바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미디어계가 그러한 정심을 가지고 성실함을 가지고 존중하면서 낮은 자세에서 겸손한 자세로 수용자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용자들은 참으로 오리무중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수용자들이 조금 아까 우리 교수님 그런 말씀 잠깐 하셨는데요. 소비자 주권, 방송 주권은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자 주권은 저는 없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거의 수용자는 주권을 찾을 수 왜 없느냐?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들어주지 않고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수용자들은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고 물론 아까 이야기 나눈 바가 있지만 시청자들이 왜 시청료를 거부합니까? 그렇게 유익한 거를 겨우 그 작은 돈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요. 거부하는 겁니다. 싫습니다.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얼마나 스포츠계나 방송, 라디오, 드라마, BTS, 영화, 경제, 수출, 무역 이미 3만 5천 불을 넘었죠.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무조건 뉴스하면 KBS 봐야 되고 또 그만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공감대 형성이 안 됩니다. 왜 저런 말하지? 왜 저걸 저렇게 클로즈업 시키지? 왜 저걸 저렇게 강조하지? 그거 아닌데 저 해설자는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수용자들이 채널을 바꿉니다. 채널을 꺼버리고 시청료 안 내기 운동을 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 그러면 시청료 내라. 우리는 안 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왕이라는 기업인들의 태도의 변화와 또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에서 기업은 많이 변했습니다. 기업은 세계에서 그야말로 우리 현대자동차, 뭐 비행기, 선박, 뭐 IT, 뭐 저 전자산업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방송은 눈을 돌리게 될까요? 이런 시점에서 경물체제 리더십을 갖춘 방송인들이 정의구현이라는 차원에서 공정하고 보편적인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생각하며 치우치지 않는 미디어의 활동 모델을 재정비시키고 공익성을 염두에 두고 실천해 나가는 전문인들이 되어주기를 우리 시청자들은 사실은 엄청 바라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그 신청자들에 대한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좀 뛰어넘고요. 개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제가 논문 중에 이제 살펴보면서 많은 영감을 얻었는데 수청자, 구경꾼이다, 관객이다, 관찰자로서의 요소가 내포되고 있는 집단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공감성이 있는 그런 담론을 형성하는 해석 공동체다. 특정 장르에 대한 이해와 비판으로 공유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집단이다. 시청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구경꾼 하는데 꾼이 붙었죠. 이 꾼의 그 전미사에는 여러 가지 뜻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일가견을 가진 사람,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고 즐겨하고 또 습관적으로 잘 해낸 사람,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전미사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바둑을 봐도 훈수 두는 사람이 어떨 때는 더 좋은 묘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리사욕 없고 부담이 없고 재미있으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축구를 봐도 그렇죠. 2002년에 한국에서 개최된 월드컵, 그 당시 처음 미디어계나 또 국민들은 어떻게 그 대회를 치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축구를 그만큼 볼 수 있는 상식과 지식과 열정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수용자 집단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냈습니다. 미디어계가 혼심일체가 돼서 고민하고 좋은 해설자를 찾고 만들어가서 우리 국민이 2002년 월드컵 당시 어땠습니까? 서울역에 몇십만 명, 시청 앞에 각 광장에 심지어는 시골의 마을 구멍가게까지 몰려들어서 그 집단으로 함께 보는 그 공감대 형성의 뜨거운 열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미디어계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미디어계가 왜 요즘 뉴스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왜 제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국민이 원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 뉴스를 내보내지 않는지 시청자들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버 100만 명이 넘는 유튜버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왜요? TV 채널 끄고 어디 갈까요? 자기 기호에 맞는
전문성을 가진 어떤 뭔가를 공급해주는 그 유튜버를 찾아가고 또 취미를 찾아가고 다른 채널로 옮겨가는 겁니다. 안 보나요? 옛날보다 TV 안 보나요? 더 많이 봅니다. 더 많은 시간을 보는데 시청하는데 시간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용자가 누구인지 그들의 실체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으며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 시대를 살아가는 미디어의 동반자로서 수용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 접근하고 연구해보고자 합니다.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를 좀 스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08년 국제 뉴스 미디어 마케팅 협회는 독자 중심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독자의 뉴스 소비 성향을 파악하고 빠르게 변화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독자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분석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수용자의 욕구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수용자의 욕구를 반영하지 않을까요? 아까 잠깐 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소비자의 주권은 소비자 단체에서 뭔가 이렇게 내고 있고 또 방송 주권은 방송인들의 연합체가 있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수용자 주권은 그냥 이 형체가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그냥 국민 공동체 그냥 이렇게 널프러진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대변인도 없고 그거를 누군가 이렇게 그 주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그 주장을 펼쳐낼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또 연구해내는 이런 게 지금 미흡하죠. 이걸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오징어 게임을 보는 그 시각도 다르죠. 우리는 오징어 게임을 보고 참 잘 만들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고 외국에서 오징어 게임을 볼 때 야, 우리 시청자들이 좋아한다 우리 국민이 좋아한다 그래서 방영한다 이 시각이 다른 거죠. 시청자를 보느냐 만들어내는 주체를 보느냐. 그런데 시청자 없는 미디어가 존재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뉴스 수용자의 관심, 콘텐츠, 뉴스 분야에도 그런 장르 레파토리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과 시청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사회의 시대적 상황 변화와 또 그 조류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인데요. 지금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많이 스킵을 하면서 조금 결론적인 부분만 이야기할게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요. 그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실체 자체가 소외되고 부조리이기 때문에 실체가 허구고 언어도 실체를 지칭할 수 없다. 현실의 리얼리티와 의미 재현을 억제하고 플롯의 논리성이 사라지고 시에서는 운율이나 형식이 작가 자신의 탐구에 따라 자유롭게 탈출하고 장르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탈장르화 현상과 영원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재현 불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혼합된 모범과 무형식의 다양성을 표방한다. 이 부분에서 제가 지금 뭐 여러 학자들 니체, 프로이드, 데리다, 뭐 푸코 뭐 여러 그 예술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조금 하나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포스트 모더니즘과 문화의 근간인데요. 신과 인간이라는 대립 및 대비 관계와 현실과 이데아라는 2차원적 세계관으로부터 출발한 서양 철학의 사상은 지금의 정신적 한패양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 운동은 이미 예약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원리를 찾는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실존주의 철학과 거의 동시에 미술계에서 일어난 다다이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의심과 반항, 기존의 파괴와 재창조를 그 1차적인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것은 이때의 사상들이 인간 자체를 계속 허물 속으로 몰아넣었으며 지금에 와서는 그 끝까지 왔다는 이극감에서 출발한 것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 자체에 대한 사랑과 자기 발견, 자기 발전에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고 암울하기만 하다. 그들은 여기서 탈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제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결국 허무와 탈장르 모든 속박에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이 반항, 의심, 반기, 저항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냐? 전부 파괴시키고 전부 없던 것을 하고 새롭게 창조한다. 다르게 만든다. 새 것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해체 문학, 해방 신학이 나오고 페미니즘, 성소수자, 소외자, 성차별 금지 등등 현상도 모두 이 문화적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알지 못하면 지금 사회 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반론과 뜻밖의 예기치 않은 저 표현들, 저 발상들, 주장들, 억지, 저게 뭐냐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데에는 다 나름대로 자기들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상이 우리의 삶의 현실, 저변에 물들어 있다. 원리, 원칙, 절대성, 합리성, 기본, 본질 모두 다 깨부수고 바꾸어야 한다. 내 스타일로. 역사, 사회, 국가보다는 개인이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앞뒤, 좌우, 구별 없이 오로지 나에게 관심. 내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오히려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가짜뉴스와 인터넷상의 정보를 구분하는 그런 그 능력, 역량이 없어 보입니다. 신뢰하는 정보인지 그렇지 않은 정보인지 구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우리는 서로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술의 발달로 사람의 사진을 토대로 영상을 구성하는 등 동영상까지 조작하는 딥페이크까지 그런 기술이 다 등장해서 도대체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청소년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기본 바탕에 깔려있는 팩트가 공정하지 못하고 편향적이거나 왜곡된 부분이 걸려있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음해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게 되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주관적인 견해 차이가 개입될 경우 상당히 어마어마한 혼란스러움이 올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또는 우파, 좌파, 보수, 개혁 등의 개념과 가치관에 따라 다른 입장과 견해의 차이가 유입될 수 있어서 청소년 시기에는 아주 조심스럽다. 청소년이 기분 변화가 심하고 예민하죠. 질풍노도와 같죠. 이 위험한 시기에 그들은 지금 한창 자아 정체성을 함양해 나가는 그러한 위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식과 사고, 판단적 분별력, 분석력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인식을 잘못 심어주면 가르치는 자가 잘못 심어주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어른들 미디어 리트러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책 추진 방향에 따른 세부 추진 방안이 이제 지금 많이 구축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트러시 교육 법안 마련 컨트롤 타워가 이제 경기도청 중심으로 지금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고 2021년까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전남, 대전 등등 다 이런 조례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볼 수 있도록 표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미디어 리트러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교육 분야에 대해서 학교 내에서 받은 적이 있느냐, 학교 밖에서 받은 적이 있느냐, 전혀 받은 적이 없느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잠깐 살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모의 미디어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소셜 리빙랩 부족하고요. 거기에 대한 방법론도 없고 어떻게 해야 풀어내야 될지 없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이해 지도에 있어 다양한 질문과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어로 된 웹 정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수용자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걸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은 배를 맺은 말로 제가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나 배를 뒤엎기도 하듯 미디어는 우리 사회를 단합과 발전을 향한 힘을 규합시키기도 하나 사회를 뒤엎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왜라는 명제에 따라서 위험천만한 강력한 분열과 파괴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바람직한 미디어의 방황이 이 사회를 안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수용자로서 하면서 이제 앞으로 수용자에 대한 견해 과연 시연자가 모르고 있는가?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이탈을 하고 외면하고 발길을 옮기는 것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옮기고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겁니다. 여섯 가지로 제가 뽑아봤습니다. 미래 산업의 기반이 될 4차 혁명이 순조롭게 이어지기 위하여 수용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액티브 오디언스로 거듭나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바탕이 형성되어야 하며 연구가 선행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두 번째, 수용자의 대상층은 다양하며 인간 발달 단계에 따라 수용자로서 시시각각으로 쏟아지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를 대하는 태도와 분별력이 함양될 수 있는 미디어 어웨이니스 또 그런 그 교육 트레이닝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형 MAT가 개발되어야 한다. 3. 액티브 오디언스가 활동하고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지 상황에서 미디어와 함께 오디언스가 상호 협력자로서 동반자로서 어깨를 나란히 견주며 쓴소리 고운 소리를 나눌 수 있는 역량도 기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정책적 경제적 뒷받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 번째, 미디어 거버넌스 체계에 수용자의 참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유는 수용자 문제에서 미디어와 오디언스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할 이유가 한 시대의 수용자는 한 시대의 미디어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과 결부되어 생성과 성장, 소멸을 같이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동시대에 일어나지 않으면, 동시에 함께 일어나지 않으면 그 가치는 소멸됩니다. 다섯 번째, 수용자는 한 시대를 대변하는 다양한 문제를 바라보고 담론을 펼쳐나가는 해석 공동체로서 구체화되는 현재 진영형인 존재입니다. 당대의 시대적 사명을 의식하고 공동체 발달을 위해 함께 기여하는 동역자이어야 합니다. 수용자의 위치는 마지막으로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회적 집단성을 기억하고 사회적 틀을 이해하고
그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에 지속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역사적 맥락을 이어갈 수 있는 비판적인 동반자로, 협력자로, 공생관계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미디어연대 상임대표 황우섭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방송계가 상생 동반자인 시청자를 위해 해야 할 일 중에서 방송인의 전문직화, 공영방송의 콘텐츠, 그다음에 시청자 교육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방송인과 시청자는 상생 동반자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의문은 방송계가 동반자인 시청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방송계는 오늘 2027년이면은 방송문화 100년을 맞이하지만은 우리는 희망을 얘기하기보다는 방송의 위기에 대처해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OTT와 이제 빅테크 플랫폼으로 대표되는 플랫폼들이 우리 미디어계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 우리 방송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반자인 방송인과 시청자가 상생연대해야 비로소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공영방송의 재원인 수신료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수신료는 국민의 마음부터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신료 인상의 교훈은 공영방송의 존재 증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KBS 2020년의 그 수익을 보면은 1조 4천억 중에서 6,700억 정도, 47.4%가 수신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실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수신료 인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 달에 이사회에서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는 의결을 했고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12월 달에서 국회에 수신료 인상안을 제출했습니다. 저는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KBS는 무엇보다도 공정방송으로 국민을 마음에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신료 인상은 방송의 공정, 품격, 신뢰도 공영방송의 존재증명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방송 공정성과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입니다. KBS의 힘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오고 국민의 신뢰는 방송의 공정성이 잣대가 됩니다. 그런데 KBS가 불공정 방송으로 국민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사실은 뭐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채 수신료를 인상한다면 이는 KBS의 불공정 방송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방관하는 태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와 같이 양극화된 우리 사회에서 방송은 이념적, 정치적 쟁점이 되는 내용을 다룰 때는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실 저는 우리 방송이 신뢰를 잃은 데에는 방송인들이 이데올로기, 소위 진영 논리에 갇힌 정파적 보도를 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에서 공정성 시비는 우리 사회 내부의 구조적인 이념 대립으로 인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진영의 논리가 강한 우리 사회에서 방송 공정성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확보되기 전까지는 기계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공정성을 준수하는 강력한 방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저는 수신료를 거부하는 것인데 이는 수신료를 거부한다기보다도 공정방송을 하라는 강력한 요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KBS의 수신료를 2007년, 2010년, 2013년에 이어서
네 번째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신료 거부 운동하는 세력이 상존하고 수신료 전기료 병합 징수를 금지하는 법률이 발의되었고 수신료 인식 조사에서 수신료 인상이 필요 없다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수신료에 대한 비판적인 국민들의 진정한 뜻은 KBS를 해체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공정방송을 하라는 강력한 요청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 우리 사회에는 KBS와 같은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좋은 문화기구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소중한 문화기구로서 제대로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KBS가 방송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여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수신료 인상을 가능하게 하는 선결 조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방송 공정성 논란은 현재 진행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방송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방송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최고의 장치라고 생각됩니다. 방송 공정성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고 하는 생각에서 이게 생산적인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방송은 사사롭지 않고 편향되지 않아야 된다는 방송 정의는 단순합니다. 그렇지만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일관성 원칙, 일관성 있는 원칙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원칙이 오남용이나 실효성 때문에 공정성을 논의가 무용하다, 쓸데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작용 때문에 약을 쓰면 안 된다는 것과 같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정성 원칙에 문제가 있다면 공정성을 엄정하게 검증하고 그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 공정성은 사실은 사실성, 불편부당성, 균형성으로 압축이 됩니다. 예, 이 심의 규정에서 보면요. 이것을 저는 이제 쭉 종합적으로 보면은 사실성, 불편부당성, 균형성인데 사실성은 사실은 정확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상에 얼마나 정확한 일치하는가. 불편부당성은 이념적으로 다른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당이면 야당, 진보면 보수, 균형스럽게 하고 균형성은 출연자의 균형인데 예를 들면은 원고가 있으면 피고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 이것을 같이 다뤄주는 것입니다. 공정성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방송 내용이 정확하고 다양한 관점들을 균형 있게 보도하는 걸 요청하는 것인데 저널리즘 원칙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수준입니다. 적어도 이것을 지키자고 방송이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4년 8월 9일자에 KBS의 걸어서 세계 속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 규정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객관성 위반입니다. 이게 사실성 위반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교황 방한을 기해서 이탈리아를 갔는데 이탈리아 그 광장에 있는 많은 출연자들이 나왔는데 출연자 이름을 전부 다가 이탈리아 축구선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왜 그러냐니까 PD가 이름을 메모해놓은 인터뷰와 메모를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유명한 축구선수 이름을 차례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말하자면은 그게 출연자가 이탈리아 선수가 아닌 사실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주의를 받는 이런 것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죠. 최근에 KBS판 검언유착 의혹을 한번 보십시오. 2020년 7월 달에 이렇게 했는데 채널A 기자와 검사, 한동훈 검사입니다. 검언유착을 보도하는데 취재 기자의 원고를 보도 간부들이 데스킹하는 과정에서 제3의 인물로 보이는 관계자라는 대화록을 임의로 쓴 겁니다. 말하자면 제3의 인물이 부적합한 전원을 단정적으로 특정 세력을 공격하고 특정 정파를 옹호하는 허위보도 했다는 것인데 현재 당시에 있는 신모 검사장이 현재 압수수색을 받고 있어 고발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앞으로 사실로 밝혀진다 그러면 KBS를 뒤집을 일입니다. 공정성 문제는 이렇게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노동조합 성명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5월 21일자에 윤석열 대통령은 핵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KBS 청와대 출입기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핵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리포트를 합니다. 핵공격이 핵전쟁으로 왜곡됐는데 이것이 가짜뉴스입니다. 핵전쟁은 전쟁 당사자가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핵미사일로 공격한 전쟁 상황인데 우리는 비핵화 국가 아닙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북한에서 핵전쟁을 윤 대통령도 핵전쟁을 벌일 수 있는 전쟁광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북한 체제가 선전선동용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적어도 공영방송 KBS가 최고 통치자한테 이런 가짜뉴스를 만드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례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정성에 대해서 하는 것은 공정성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안은 제도화다. 제도화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만들어진 제도가 정치 권력 변동 이후에도 지속적 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엄정한 커뮤니케이션 원칙에 입각해서 공정성의 기본과 제도 등을 갖추는 것이 제도화인데 이제 우리 공영방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바뀌어서 제기하는 공정성 논란에서 벗어나야 된다. 제도화의 사례를 보면 KBS 심의실에서 정치인의 출입 변경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당이 나왔다, 야당이 나왔다. 부족하면 추후에 보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체적 진실에 대해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 제기했을 때. 그래서 현장의 경험과 지혜가 무형의 지식과 노하우로 축적이 되면 이런 구명 형성 방식은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정립하는 해법을 제공한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경영진뿐만 아니라 방송 종사자가 모두가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 공영방송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의 방송답게 진정한 주인인 시청자가 요청에 응답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공영방송이라고 공정성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공영방송이 시청자와 자유롭고 건강한 소통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달하고 건강한 민주주의에 기여하게 하는 본분을 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왜냐? 공정방송을 시키면 PD라든가 기자라든가 누구든지 마음껏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정성 제도화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서 시청자 복지율을 극대화하는 장치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로 시청자를 위해서 KBS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전문직화입니다. 그래서 방송직은 이제는 직업 오쿠페이션이 아니라 전문직 프로페셔널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것이 요청된다. 왜냐? 방송직이라고 하는 것은 방송의 자유수호와 행사권 표현에 위임받고 국민에게 알코올을 중독시키는 공익적 봉사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 이타 월급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전문직의 이제 충족 요건으로서는 교수님께서는 전문교육, 방송인 선서, 주인의식, 자율규제. 주인의식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교수가 총장한테 물어보고 강의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병원장한테 물어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전문지식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방송인들이 PD나 기자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직화에 하는 방법으로서 미디어 스쿨 교육 제도를 제기합니다. 제안합니다. 왜냐?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 교육 과정을 거쳐서 고도의 지적 작업을 성취했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로우스쿨과 메디컬 스쿨이 있습니다. 이제 미디어 스쿨을 만들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방송사는 필요한 전문가를 다양한 방식으로 특별 채용이라고 그러죠.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교육을 받은 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볼 만하다는 거고. 다음으로 세 번째는 축적된 경험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창조적 영향의 원천이 되는데 이제 방송인들이 전문직화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송인이 어떻게 주어진 책무에 임해야 되는지에 대한 축적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긴 호흡으로 축적된 경험 지식은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창조적 영향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방송인들은 공영방송 설립 목적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된다. 사실 이제 공영방송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독립성을 갖춰야 되는데 그래서 국민의 방송으로 기능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특정의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거라든가 정권의 나팔수라고 이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윤석민 교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소통 현장에서 나와는 다른 타인의 존재와 관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관점들을 가능한 폭넓게 포용하는 공정성 원칙이 필요하고 나아가서 공영방송 프로그램을 인식이 싶은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성화되고 자유로운 최상위 공론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으뜸가는 조건으로 공정성 원칙이 요청된다. 그런데 이게 윤석민 교수님께서는 이제 공정성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저는 이끄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공영방송은 도식적인 공익성 준수가 아니라 한계를 타파하는 공정성이 된다. 왜냐? 민주주의에 기여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세 번째 공영방송이 사회 삶의 주요 영역에서 보도, 교양, 오락에서 다채로운 장르 형식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까지 비판, 다양성, 지성의 지평을 한계까지 밀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정치적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허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론장에서 가장 뜨겁고 도발적이고 전위적인 사고들이 자유롭게 표출되는 콘텐츠를 생산해가지고 민주의 여론 형성에 기여해야 되고 그래서 시장이 제공하는 양질의 공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그 역할을 다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서는 이제 아까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 미디어 교육을 통한 능동 시청자 교육에 나서줘야 된다.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많이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공영방송의 사회적 역할은 민주주의 신장과 시민사회 성숙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영방송 미디어 교육은 시청자의 방송이나 인식 지평을 넓힐 것이다. 그래서 공영방송은 이제는 콘텐츠를 생산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시청자 교육에도 나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구식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MAT, 미디어 어웨이스 트레이닝이라든가 영국 BBC가 하는 TAT, 텔레비전 어웨이스 트레이닝 수용자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호주의 초중등 교사가 미디어 교사를 겸하여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능동적인 시청자는 방송과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것은 이제 많이 얘기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인과 시청자의 상생 연대가 필요하다. 그동안 방송계는 동반자인 시청자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좋은 방송, 공정한 방송은 방송인과 시청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방송인은 우선적으로 전문직을 향해 나가야 한다. 그러한 전문직 방송인은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한 정보와 고품질 콘텐츠를 생산하여 시청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방송위가 먼저 동반자 시청자에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능동적인 시청자를 위한 미디어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전문직 방송인과 능동적인 시청자의 상승 연대는 바로 우리 방송을 구원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저는 연세대 매체와 예술연구소 학술연구 교수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이런 토론회에 참여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이기도 하고요. 그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시국 동안 우리가 그 물리적으로 공적 공간의 극단적인 제한을 경험하면서 일종의 예외 상태의 선언 이런 것들, 이게 순간적으로 전쟁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를 최근에 계속 경험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감벤이 말하는 수용소, 벌거벗은 생명에 대한 주권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을 이제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권 통치와 관련된 어떤 개념들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발표에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랑 관련해서 이 세 분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최근에 경험했던 코로나 시국에서 경험했던 이런 어떤 예외 상태와 같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 시청자 주권이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으로 제한되는 어떤 경우를 경험하면서 OTT와 유료 방송 플랫폼 확산에 직간접적으로 모든 사람이 참여하게 되고 동시에 공론장 아까 발표에서도 나왔던 공론장 구축을 위한 공영방송의 역할과 그 중요성 을 다시 자극하게 되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런 시점에서 방송계는 시청자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굉장히 시의적으로 적절한 어떤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리고 이런 공론장 영역으로서의 공영방송의 역할의 재고를 촉발하고 역설적으로 그 영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치적인 행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탐색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세 분의 네 분의 네 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분이 또 이 하나의 정교한 논문처럼 아카데믹한 매핑을 정교하게 하고 있는데요. 서론 본론 결론처럼 최창섭 교수님께서 서론을 말씀하셨다면 이제 황우석 대표님께서 결론을 말씀하셨고 김영호 교수님과 김인숙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연구 대상 개념의 구체화 실천적인 대안을 미디어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안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발표 토론자로서 나와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실천적인 어떤 이런 시발점이 되는 이런 발표회가 굉장히 아카데믹한 지점에서도 굉장히 정교하게 아카데믹한 매핑이 돼 있어서 특히 주권론과 관련돼서 시청자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면 그리고 미디어 고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탐색을 통해서 시청자 주권, 수용자 주권과 그런 것들을 시대적으로 계속 탐색하는 그런 어떤 발표를 앞에서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그동안 등한시했던 수용자에 대한 개념들을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을 이렇게 이 네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김용호 명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중 소통론과 시청자 능동성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사실은 아까 발표하실 때는 굉장히 느슨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그 발표문 자체는 굉장히 도발적이고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앞으로의 저작을 염두에 둔 어떤 그런 저작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그 뉴미디어 유튜브 같은 뉴미디어의 대응 대중과 신흥 엘리트 주체가 힘을 합쳐서 레거시 미디어의 미디어 주체와 기존 엘리트 주체에 대항하는 어떤 그런 신뢰 사례로서 사망 여우 TV라는 최근 유튜브의 어떤 그런 사례를 이렇게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김영호 교수님의 발표는 개념에 대한 기존의 정의와 새로운 상황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매우 매체 철학적이면서도 매우 메타적인 논의를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중소통론을 위한 뉴미디어의 그 신흥 엘리트 주체에 대한 어떤 그리고 그 시청자 주체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지점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사망 여우와 같은 TV 그 유튜브에 대한 그 약간의 그 부연 제가 그냥 이거는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다면 그 유튜브의 기본적인 운영 전략이 일반적으로 극단적인 담론의 생산을 통해서 극성 지지층의 결집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팬덤을 형성하고 그럼으로써 유튜브와 구독자 사이의 맹목적인 열성 팬 조직을 형성하고 나면 그들의 관계는 일종의 유사 가족과 같이 맹목적으로 친밀함을 이렇게 그 서로 공유하는 어떤 그런 관계로 가는 그 과정에서 그 사망 여우 TV가 실제로 지금 그렇진 않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약간 조심스럽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인숙 대표님의 발표는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대한 수용자 의식 변화와 대응 방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지금 그 근대의 그 구경꾼의 개념과 어떻게 보면은 그 베냐민에게 있는 어떤 플로네르 개념 산책자 같은 어떤 그런 개념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뉴 미디어의 수용자 개념까지 오는 굉장히 그 스케일이 큰 그런 연구를 이렇게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나서 그런 연구에서 끝난 게 아니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어떤 그 발표문을 보면서 그리고 또 그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그 부모들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그 부분 그 발표를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인 대안까지 준비해 오신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로블록스나 아니면은 뭐 그런 어떤 마인크래프트나 그런 아이들이 하는 게임과 관련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더 강력한 어떤 미디어 리터러시 면에서는 아이들이 더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부모가 더 그 미디어 리터러시는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교육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진행됐을 때 그런 지점에서 어떻게 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진행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우 우수한 그 발제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황우섭 상임대표께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한 지를 아시고 저를 도로차로 삼갔습니다. 제가 자율규제를 중심에 놓고 이해관계 집단 간의 인식 차이에 대해서 연구를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율규제가 아니고 시청자, 수용자를 가운데 놓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 여기 할 때는 우리 황 박사님은
방송 결의했고 우리 김 대표님께서는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서 보는 시각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학계에서 우리 김 교수님께서 얘기해서 대부분 각계에서 패널 구성이 잘 됐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저는 정부 관점에서 물론 정당, 국회, 뭐 노조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지만은 저는 정부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부 시정부의 방송 과제와 방송 수용자 관련 최근 이슈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수용자의 당면 현안, 수용자의 요즘 당면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한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급적이면 비판을 하지 않고 의견을 제시한 것, 의견을 덧붙인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100대 과제를 보면은 110개인데 방통위 관련된 것은 4개입니다. 4개인데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이거는 산업성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 미디어 공정성, 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이거는 공정성, 공공성의 윗개념인 공영성, 공영성을 나타낸 뜻이죠. 그리고 공영성과 산업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의 기조 근간을 이룬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과 통행하는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 세상 이거는 미디어의 그 문화적 가치, 철학적 측면에서의 국민의 행복 추구권 추구하는 그런 걸로 이해가 되고. 또 크게 보면은 이거는 수용자하고 연결됩니다. 수용자하고 그 범죄 피해자 보호 지역 시스템 확립 요거는 이 큰 개념인데 가운데 미디어가 있죠. 미디어 이게 법무부가 같이 하게 됐는데 여가부도 같이 하는데 이거는 미디어 관련된 사항은 방통위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 피해자 범위 권익 증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방송계 핵심 이슈 및 아젠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는 지배구조인데 그 핵심에 놓여있는 것이 추천 방식이고 추천한 단체와 기관의 성향 어떤 성향을 띠냐가 논쟁거리입니다. 그 논란의 여지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고 그 저 보수 진보 관점에서 그게 편파 방송인데 편파 방송은 주로 경영진이 과거에서 많이 했는데 경영진에서 한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는 실무진도 그렇다. 실무진의 논쟁거리로 덧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그 3번인 특정 노조의 경영 참여하고 연결된 부분이죠. 본래 특정 노조의 경영 참여의 본래 취지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곡돼서 부작용 심화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 이슈화 이건 주로 지상파 보도 채널에서 많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KBS의 수신자 페이지의 잘 나쁜 논란 그러니까 교통방송의 편파 방송 그 다음에 개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논란 이것들은 등등등등 많지만은 현 정부와 그 정권 간의 이념 진영 입장에서 인식 차이에 기초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해결하는 게 간단한데 보는 관점이 팩트 중심, 사실 중심의 공정 방송을 하면 됩니다. 공정의 틀을 모색하면 됩니다. 그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문제는 공공기관과 연계된 사안입니다. 이거는. 공공기관과 연계된 사안에서 법제도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법 명문화를 추진하면 됩니다. 명문화를 추진하는데 정권 교체기 뭐가 충돌되면은 국민으로부터 이양받은 현 정권이 권한을 이양받는데
법적으로 임기가 정해졌다. 두 가지가 충돌하죠. 충돌한 게 지금 국가적인 소모적인 현상입니다. 혼란상인 거고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그래서 재신임을 못 해야 된다. 그걸 법 규정에 명문화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5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재신임을 받아야 된다. 통치권자의 대선에서 승리한 통치권자의 재신임을 물어야 된다. 그게 법을 명시하면은 여야 똑같습니다. 공평합니다. 차기에 보수될지 진보될지 지금 상태에서 나을 수 없기 때문에 공평합니다. 이러한 어떤 해결책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다른 관점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 이거는 군소피피 사의 혁명적인 어떤 시청률에 대한 약진 이게 수용자의 반란 상징이죠. 이것은 장르 매체별로 시청자 행태에 있어서 성공 사례다. 결국은 시청자가 주권이 없는 것 같아도 자세히 보면 있다. 방통위 수용자 관련된 과제 분석을 해보니까 요약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수신료 제도 개선이 핵심 아젠다입니다. 현재 올해 2002년 업무 계획에는 수신료 회계 분리 제도 기존 포함되는 것만 기존 예산과 수신료 보니까 약 7천억 되는데 7천억 회계 분리를 불도로 해서 관리하겠다. 그리고 그 수신료 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그것을 그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시청률 전문 제도 개선 관련해서 다른 스마트폰과 PC 관련된 행태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 하나 있는데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를 다 끝냈는데 권익위가 방통위가 제일 마지막 8월 23일 날 서면 보고를 했습니다. 그 직접 대면 보고를 하지 못하고 최종 업무 보고 했습니다. 제목은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 미래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특이한 현상이 아시겠지만은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 전담기구 설치 추진 약칭 미디어 혁신위원회 이걸 방통위가 주도해서 과학의 정통화 문체복을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신료 전체 분석 및 방향 모습을 보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 있는데 수신료 논리 뭐 정치성, 뭐 공정성, 편파성을 먼저 그러는데 그보다 지상파 시대에 주파수가 공공재다. 그 가치에서 주파수 판매도 했고 주파수에 대한 수신료를 제공한 논리로 해왔지만은 현대에 많은 미디어의 융합이나 많은 미디어의 다양한 현상 다테널 시대에 공공재라는 성격의 변화가 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공영방송에 대한 그 개념의 재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떤 관점이냐면 공정성의 개념에 대한 재해석의 논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KTV와 국회방송 아이랑 TV 등이 한 거고 그 다음에 수용자 주권 강화 모색 차원에서 미디어 융합 시대 시청자 주권 시대에 그걸 있는데 그러한 현상이 있는데 그 시청자를 무시하면 시청률 저하로서 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저한테 마무리하라고 그러네요. 2분만 주세요. 이거 안 하면 오늘 안 됩니다. 수신료 정책 반향을 보면은 저는 KBS의 공적 재산 확보 기능 차원에서 수신료 폐지하면 안 됩니다. 7천억 날리면 안 된다. 지금 이거 폐지하면 바로 KBS 문 닫습니다. EBS하고. 그래서 수신료 잘 나쁘 공론화를 해야 된다. 다양한 과정을 걸쳐서 여기에 기초는 시청자의 선택권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현재 방통위가 수신료를 2000에서 3800에서 50% 인상해서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게 현재 7천억이니까 50%니까 1조 한 5천억 됩니다. 한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통화될지는 매우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시청자의 설득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시청자의 설득 작업이 매우 미흡하다. 그래서 KBS는 경영 내실화, 내부 혁신, 콘텐츠 품격 제고, 공정성 담보 등을 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게 전제되어야 한다. 제가 얘기한 그 논리 차원에서 얘기한 수신료 논리, 미래 환경 변화 세 가지 요인은 외국 사례에서 나타났습니다. 밑에 보면은 스페인, 네덜란드, 이스라엘, 캐나다는 수신료 폐지됐습니다. 프랑스 하원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 법안 통과됐고 영국 2028년까지 수신료 폐지 추진할 예정이고 일본 내년에 20% 인하 방침입니다. 내년에. 이런 과정에서 전체적인 국제적인 흐름이 제 얘기한 전자의 논리의 흐름에 부합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제 내용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발제 내용 제가 얘기하면 안 되니까요. 발표 1. 학계 차원에서 학술 접근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개념 분석하고. 그렇지만 저는 의견을 덧붙입니다. 수용자 주권을 강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해야 된다. 수용자 주권 정책이 위협하기 때문에 방송계가 얼음에 직면해 있다. 발표 이 시민단체 관점에서 하신 우리 김 대표님 발제문 보시면 굉장히 훌륭하고 좋습니다. 여기에 방통위가 시청자 미디어센터, 미디어재단 안에 있는 미디어센터가 10개인데 방통위와 교육부와 협력해서 그 주요한 내용이 정의된 내용을 교과 과정에 적극 반영해야 된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전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혁신 개편해야 됩니다. 구태의연하고 과거에 놓여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 말씀드린 것은 아까 안영환 부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맞춤형 미디어 교육 실시, 다양한 계층에 맞는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시대요. 여기서 동호합니다. 발표 3. 방송계에서 말씀하신 우리 황 대표님 그 내용에 덧붙여서 상생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해법을 모셔야 된다. 예를 들면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 등등등에서 의사에 대한 소통을 확대할 수 있는 별도 기구를 설치 운영해서 실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시는 것 같습니다. 느낌에 지금 그 여러 가지 시간상 제약도 있고 사실 마음 같아서는 2분이 아니라 20분을 드리고 싶은데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하신다면 우리 저 김용호 교수님, 그 최성석 교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우선 김용호 교수님. 예, 사회자가 왕이시니까. 네, 순서적으로는 최장석 교수님 먼저 하시고 저희들은 큰 원로이셔서 기조 연설에 대해 가지고 사실 그 토론을 하지 않는 게 관례입니다. 아마 나중에 마무리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발표에 대해 가지고 역시 미흡한 발표인지라 두 분이 다 아주 신랄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전 수용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제 의견이나 앞으로의 연구의 방향, 박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사실 학계에서 공부하는 사람이고 박 교수님이나 박 국장님이나 여기 옆에 계시는 황 박사님은 다 학위를 가지시면서도 실무 경력이 많으셔서 아무래도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 구체적인 문제, 현실 사회에서의 실질적인 문제를 얘기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는 뭐 그런 원론적인 지적에 충실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만은 또한 나름의 역할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론과 개념과 기본적인 어떤 논의의 구조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사람들이 사고를 할 때 공론이 활성화될 때 공동의 사고의 도구를 공유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 논의가 훨씬 짜임새 있고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론가들이나 학자들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김인숙 대표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어쩌면 미디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학계에서의 발표보다도 훨씬 많은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 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황 박사님의 발표를 통해서도 역시 실무 경험이 많은 분이어서 제가 미처 못 보던 부분들을 보고 있구나라고 느꼈고요. 저도 뭐 제 자신 이론가로서 다소 아까 남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실증적인 연구를 하던 사람이어서 이 매체 철학적인 부분, 메타 수준의 얘기는 조금 내가 책임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번에 얘기를 한 것은 사실 지난 한 30년, 40년 제가 이 신문방송학에 관심을 가진 50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 이건 내가 뭘 했는가 그런 회의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소통론은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실증적인 단계까지 내려가서 애를 쓸 겁니다. 그 실증적인 단계는 알고리즘 중립성. 우리는 지금 공정성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통신 쪽에서는 네트워크 중립성이, 망 중립성이 훨씬 중요한 개념입니다. 망이 그 지상파에 대해 가지고 그 불공정하게 그러면 그냥 죽어갑니다. 지금 사태가 망 중립성의 문제지 미디어의 공정성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 중립성이 지금은 알고리즘 중립성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컴퓨터 엔지니어들의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알고리즘을 모르는 우리 그 일반인들, 그러니까 정책 결정자들, 입안자들, 언론인들 중에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그 알고리즘 중립성을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엔지니어의 손에 그냥 맡겨져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공론의 장에서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공론의 장에 끌고 오기 위해서는 컴퓨터 엔지니어링이든 알고리즘 중립성의 개념이든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같이 진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 얘기를 제가 아까 남 교수님의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고요. 박우규 박사님, 전국장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바로 그 학계가 전반적으로 조금 그 사이 나태했다라는 지적으로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 뭐 저는 이미 정년 퇴임했으니까 제가 뭘 하겠습니까? 후학들이 잘해주기를 기대한다라는 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예, 그 김인숙 대표님 발표 잘 들었고요. 두 분 토론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미디어 연대가 금년 들어서 세 번째 토론회를 벌렸죠. 그걸 이제 참여하고 기획하고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아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I know it, we know it. 그래서 we don't do it. 왜? 알고 있으니까. 그 뻔할 뻔지 아니야?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는 병에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디어 연대가 금년 그 작은 그런 행보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뭐냐면 아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이 있어야 한다. 액션이 있어야 한다. 그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그런 그 울부짖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행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드, 길을 그냥 따라온 게 아니라 패스예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션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우리가.
아는 선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미디어 연대의 독특한 저런 역할을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귀중하고 아름다운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언론계가 그동안에 프로페셔널리즘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다 알아요. 그러나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아무도 지금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쉬쉬하고 할 염두도 못 내고 그걸 누가 하지? 그러나 누구도 프로페셔널리즘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학계를 포함해서 다 역설을 하고 있어요. 또 오늘 던지고 있는 바로 이 오디언스 어웨어니스다. 참 어떻게 보면 유치한 얘기 같기도 해요. 너무나 평범한 얘기죠.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해야 할 진리가 있는 겁니다. 알면서 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그 길을 미디어 연대가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것을 실천으로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사색의 길이라는 그걸 지원한 겁니다. Think Week. 어떻게 보면 Think Week 다 알고 있죠. 어떻게 보면 언론가가 지금 그냥 뭐 사색 주간 생각해보자. 그냥 빙그레 웃는 게 있으면 참 다행일 겁니다. 아니면 또 비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미디어 연대가 1년 동안 잔잔한 호수에 뭔가를 좀 던지고 있습니다. 조용한 파문을 일으키면서 그것은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계, 언론계, 방송계가 꼭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분의 발제를 통해서 두 분의 토론자, 또 항상 우리 함께 해주는 우리 사회자를 통해서 우리 그런 걸 한번 재확인하는 겁니다. 아, 미래 연대에 가는 길이 가야 할 길이구나. 우리가 해야 할 길이구나. 그것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들은 조용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지만 저는 분명히 반향음이 꼭 있을 것이다. 그 반향음을 향해서 가는 제2탄을 내년에 또 준비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연대는 바로 오늘을 위한 그러한 조직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take it for granted 하는 것을 이제는 don't take it for granted, 당연시하지 말아라.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차별화돼 남이 하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저 황호섭 대표님 힘내시고 또 여기 이렇게 또 아름답게 동참해 주시는 우리 교수님들, 지금 보니까 저가 명예 교수인데 보니까 두 분이 더 늘어났네. 이제 명예 수여되셔가지고 같이 동참하면서 서로 힘을 합쳐서 더군다나 일조일조 해가면서 우리가 같이 가시면 좋겠고, 또 우리 저 김인수 원장님은 사실 이쪽 미디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이에요. 그러나 오디언스라는 차원에서 많은 시민단체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꺼이 또 이렇게 열심히 또 공부하시고 열심히 또 역할을 하시면서 큰 힘이 되어주셔서 생각하고, 우리 두 분 그 오늘 토론해 주신 분들 주시는 그 오랜 그 현실적인 그러한 체험과 또 앞으로 학계 발전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실 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의 그 전우를 얻은 겁니다. 동반자를 얻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오늘 사회자 세 분 발제자 토론자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드리면서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청에 계신 여러분들 너무나 오늘 끝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편하게 사회를 보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 마무리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없고, 여담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그 명예 교수가 된 다음에 그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루 8시간씩 이렇게 무슨 IT 수업,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그럼 공부하는 모임을 갖는 게 아니라 명상이라고 참나를 찾는 그렇게 했는데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최창석 교수님께서 명예 교수가 됐다고 하는데 정말 많은 사회적 책무를 느끼고 오늘 시적절한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황구섭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보다 더 유익하고 보다 더 공익적인 미디어 연대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